도착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네. 떨려요? 오늘 준비한 포즈 있어요? 포즈? 포즈요? 하나, 둘, 셋! 와우! 거만 김민창 씨 인터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건 원래 이래요? 이렇게 건성건성 하시는 분이에요? 아, 회장님이신데 자,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회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조만간 한번 축하치기 해주세요. 누굴요? 너희들이요. 스톱 스톱. 한가운! 한가둥! 예! 한가운의 뜻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랑 가운의 합친 말인데요. 가운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중심이 되라는 의미로 한가운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 되게 좋지 않아? 진짜 좋아요. 진짜 재작년에 지어졌다고. 아무튼 그래서 진짜 시설도 완전 좋고 또 편의시설도 다 있고. 맞아. 진짜 편해. 난 그게 좋았던 게 자기 방 있는 거. 어, 맞아요. 내 방 그 딱 있고 거실 이런 거 같이 그것만 쓰는 거. 그 사인실. 사인실 저 아직 안 써봤어요. 아, 진짜? 거기 가면 딱 내 방 딱 있고 화장실만 같이 쓰고 냉장고랑. 너무 편해. 막 내 방 딱 있으니까 내가 뭐 해도 막 상관없고. 랩실? 랩실. 실습 장비 많은 거? 저 그 뭐지? 창의적 공학 설계라고 있는데 거기서 맞아. 이제 아두이노 하는데 그냥 이제는 한 학생당 한 명씩 다 이제 다 아두이노 체험해보게 해주더라고요. 그 원래 다른 학교는 한 명이 하나씩 안 주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놔두고 진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제 거 꺼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가운이고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동아리? 동아리 같은 거랑 세 번째는 해외 나가는 거 우리 학교 해외 나가는 거 되게 잘 돼 있는데 돈도 되게 많이 지원받으면서 가는 거라서 할 수 있으면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듣기로 저희 학교에 졸업 작품이 조금 크게 열린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뭐 특이한 점이 있나요? 우리 학교가 조금 졸업 논문보다는 공과 특성이라서 졸업에 이제 4년간 배운 거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좀 의의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한 1년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정말 상품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전시회를 하는 건데 지금 너 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거 전시회 출품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딱 가면 다른 이제 기업들도 우리 학교를 구경하러 온대 와서 어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하면 이거 좀 아이디어 사가고 그 학생들이랑도 좀 컨택하고 뭐 상도 많이 받는다 무슨 대통령상인가 무슨 대통령상이랑 국회의원상도 많이 받고 그런 거 하나 받으면 나중에 스펙으로도 쓰이니까 그거를 이제 특허 신청하기도 하고 상품성을 인정받아서 더 발전해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졸업 작품 기간에 돈이 꽤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돈을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편이에요. 뭐 어떤 뭐 캡스톤이라든가 해서 그런 이제 실제로 실제품 제작비라든가 아니면 뭐 모델링 비용을 많이 지원해줘 학교에서. 혹시 홍보를 해서 왔는데 꼭 해보고 싶은 활동 같은 거 없어? 저는 뭐지? 입시 박람회 같은데 큰데 가가지고 다 같이 이제 담복 입고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담복 입고. 이미지 사진? 네. 맞아. 이미지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 기업을 품는 산학융합 선도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만나요.